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발효 반찬 가게 창업 교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미역국. 미역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게 미역국입니다. 예. 어제 황설환 박사가 이제 접목을 하고 끓여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조금 싸달라. 오늘 회사 가가지고 이제 촬영하면서 여러분들 소개하고 또 내가 요거 먹을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좀 받아왔습니다. 자, 요 미역국은 이제 어떻게 끼는 거 하니? 그 미역,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을 만들어? 이게 그 비법을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일단 생미역을 이제 기장 가서, 이제 어제 부산에 그 기장이 있습니다. 해운대 옆에 기장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미역 5,000원치 샀어요. 5,000원 사니까 이따만큼 이제 굵은 거를 이제 두 개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꼭지 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왔어요. 근데 그 미역을, 생미역을 이제 이렇게 볶는데요. 참기름 넣고 이렇게 볶는답니다. 볶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붓는답니다. 물을 붓고 그다음에 부글부글부글부글 끓이고 약간 이제 저희들 그 발효 이거 발효 간장이 아니고 이제 그저 메주 이제 메주를 만들 때 이제 메주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우리 유원 퍼러스균 이제 유인균 유원 퍼러스균을 메주 만들 때 넣어요. 메주를 만들 때 이걸 아예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요거를 아예 넣어버리면 이제 메주가 막 아주 이쁘게 이게 뜨거든요. 메주가 잘 떠야 돼요. 잘 뜨고 이제 그렇게 이제 메주를 띄우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장독에다가 이제 메주를 넣고 발효소금 이제 저희들 유인균이나 유원플러스균으로 발효한 발효소금을 소금하고 물을 거기다 넣습니다. 소금물을 넣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뚜껑을 딱 닫고 가만히 놔둡니다. 6개월 정도를 놔두면 이제 요게 이제 잘 삭고 익게 되죠. 그걸 딱 뜨게 되면 이제 밑에 그저 이거 두 개를 분리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저 간장만 떠낸 것 그렇게 만드는 거 가지고 이제 떠낸 간장입니다. 요거 요게 그리고 이제 그 콩하고 메주하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막 그죠. 이게 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리한 간장이다. 그리고 흔히 이걸 우리는 이제 조선 간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미역국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까처럼 그냥 기장 가서 미역 사가지고 참기름 넣고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물만 넣고 요 조선 간장. 이 조선 간장은 저희들 유원 퍼러스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만드는 메주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 조선간장을 이제 조금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약간 쌉싸름하게 이제 간을 한 거죠.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걸 주더라고요. 황설환 박사가 요걸 하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제 입맛에 맞춰가지고 좀 조금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 입맛에 맞춰가지고 요걸 조금 더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간을 맞춰서 이제 먹었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랑은 저기 미역하고 물 맹물하고 그리고 우리 유원 플러스 균으로 만드는 간장, 조선 간장이죠. 이거 말고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소고기도 넣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개도 넣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새우도 넣지 마라. 그때 넣지 말고 미역하고 그거죠. 그것만 이제 물하고 조선 간장만 딱 넣어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게 아니고 제 뱃속에 있는 미생물이 놀란 거죠. 이제 맛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걸 이제 표현을 할때내 몸이 원하는 맛이다. 황산 박사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내 몸이 원하는 맛이야. 그리고 여기에 소고기 안 넣고 조개 안 넣고 그다음에 마늘, 파 아무것도 안 넣어도 물하고 조선간장하고 미역만 넣어도 이거는 뭐라고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뭐 그래 저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그걸 밥하고 뭐 밥은 한 두세 숟가락만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뭐 밥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먹고 나니까 아니 이게 저녁에 잘 때도 속이 편안하고 아침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또 와가지고 이제 요거 조금 이따 데펴가지고 제가 촬영 끝나고 나면 먹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발효 음식 그다음에 발효 반찬 가게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런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맛은 여러분들이 안 먹어본 거는 모르는 거죠. 제가 아니 미역국 끓이는데 미역하고 맹물하고 조선간장만 넣었는데 어떻게 그런 맛이 나냐? 먹어보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아, 그 맛이구나. 와, 진짜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사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은요, 먹어봐야 됩니다. 안 먹어보고 어떻게 그 음식 맛을 알 수가 있습니까? 먹어보면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발효 반찬 가게를 앞으로 우리가 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발효 반찬 가게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유별난 게 아니고 막 별난 게 아닙니다. 막 그것만 먹으면 막막 몸이 막짠 좋아지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그러니까 옛날 맛, 아주 옛날 맛. 그 우리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집에 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에 있는 데 가면 그 이렇게 해주는 맛. 그 도시에서 막 맛있는 것만 먹다가 시골에 가가지고 먹으면 이 맛이 이게 또 뭐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밥을 잘안 먹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맛을 사람들이 찾더라는 겁니다. 그 맛을. 예. 그래서 이제 그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아주 허름한 그런 시골 이제 식당인데 그거 가보니까 내가 어릴 때 먹던 그 맛. 내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먹었던 그 맛,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몸이 기억하고,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기억하는 거죠. 그럼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거 먹고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맛은, 음식 맛은 무슨 맛이죠? 그렇죠. 장맛입니다. 이 미역국 맛은 뭡니까? 장맛입니다. 이 간장 맛이에요. 이 간장이 이 미역국의 그 맛을 내는 거죠. 물론 이제 미역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참기름으로 볶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좀 팁이죠. 이제 노하우입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그 맛은 바로 이 간장, 장맛. 근데 그집 음식 맛은 장맛이다. 이제 그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제가 어저께 알겠더라고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우라고 미역 간장만 넣었는데 이런 맛들이 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고 또 여러분한테 한번 실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 이제 막 이제 그 도시에 그런 음식 맛에 이제 길들이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하면, 아니 뭐네 입에는 맛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뭐 이렇게 한 50, 60, 70 이렇게 옛날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미역국 맛, 이렇게 옛날 음식 맛.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어제 끼리 놓은 건데도 지금 미역이 아삭아삭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식당에서 미역국 이런 거 해가지고 한 어제 만들어 놓은 거 오늘 파는데 그런 데 가보면 미역이 그냥 뭉클뭉클해요. 근데 이거는 아삭아삭합니다. 왜냐하면 요 이제 간장 여기에 저희들 요 조선간장 만들 때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간장도요 딱 현미경 해가지고 찍어보면 안에 미생물들 보글보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생물들이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미역도 그 어제 만들어 놓은 건데도 아직도 그 아삭아삭함이 식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때 이제 한번 할 때도 요걸 한 며칠 놔뒀거든요. 이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며칠 했는데 그 보통 냉장고에 며칠 놔두고 나면 이게 뭉클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먹기가 못한데 이제 저희들 그 발효 미생물로 발효 종자균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뭐 뭉클하고 막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장아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반찬 가게 발효 반찬 가게를 열게 되면 이제 이런 매력이 있다. 이게 경쟁력이다. 그리고 요 맛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먹으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세번 먹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 맛을 이제 몸이 이제 반깁니다. 몸이 알고 또 몸이 찾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뭐 지방이 많고 그다음에 뭐 요즘 막그
이렇게 이제 파는 거 있다입니까? 식당에서 막 그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한 번, 세 번만 먹어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먹고 나면 딱 질려버립니다. 몸이 거부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거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뭐,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저녁에 먹고, 이렇게 계속 먹어도 뭐, 질린다, 아니면 뭐, 물린다, 입이 거부한다, 이런 게 없죠. 여러분들이 된장찌개, 된장찌개, 그 다음에 뭐, 밥, 쌀밥 뭐 이런 거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잖아요. 네, 그것처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음료 이런 거는 먹고 나면 이제 몸이 아 그만 나 그만 먹고 싶어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맹물 같은 거 생수 같은 거 이런 거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도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발효 음식은 우리 가까이에서 내 그 이 몸하고 내 몸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르는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그 어우름에서 함께 사는 이제 그런 음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별난 맛은 없지만 이걸 우리가 먹게 되면 몸이 그냥 편안해하고 좋아해하고 늘 이렇게 함께하는 이제 함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뭐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음식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 이거 한번 조선간장 도대체 어떤 건지 나 한번 먹고 싶어.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발효 종자균 요걸 사가지고 이제 나도 한번 만들고 싶어 이러면 요에 저희들 www.유인균발효식초.com 이제 COM 해가지고 저희들 직영 쇼핑몰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한 20, 30병 정도 이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면 뭐 한 명이 20병 다 주문하고 이러면 우리가 안 보내지만 이제 뭐 한 병, 두 병 이런 정도는 이제 지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 걸 사 먹으라 그런 게 저희들 재고가 별로 없어요. 이거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사 먹으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 어느 정도 이제 이거 발효 반찬 가게가 이제 좀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걸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메주거든요. 그 메주를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이나 유인균으로 띄워야 됩니다. 이걸로 띄워야지 뭐 괜히 그 뭐 쓸데없이 지푸라기 이런 거 가지고 뭐 유기농 지푸라기 구해 가지고 뭐 만든다 어쩌다 하면 막 그게 막 시커먼 곰팡이가 피 뿌리고 막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걸로 띄우게 되면 뭐 지푸라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메주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띄워 가지고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의 아파트 같으면 장독에다가 그다음에 발효 소금 이제 저희들이 곧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라오스에서 이제 라오스에 이제 제가 그 존경하는 회장님께서 이제 라오스에 그 3,000평 정도 이제 공장 부지를 임대를 했다 그럽니다. 3,000평.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발효 소금을 만들 거예요. 이제 우리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 균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 기술이 들어간 발효 소금을 만드는 거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회장님이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기술하고 이런 걸 전부 이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라오스 이제 소금을 가지고 만드는 발효 소금 같은 경우에 가격이 훨씬 저렴할 거거든요. 국내 거보다는 국내는 막 소금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비싼 이제 좋은 소금을 쓰다 보니까 간수 뭐 이렇게 뭐 다 빼고 이런 소금들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싼 소금을 쓰다 보니까 이제 발효 소금 단가가 좀 센데 라오스 소금을 쓰게 되면 이제 단가를 훨씬 낮출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저 메주만 이제 저희들 균으로 만드는 그 메주하고 그다음에 라오스 소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그런데 장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장독에다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얼마든지 여러분 6개월 뒤에 이제 이런 이제 이걸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떠가지고 내 뭐 주변 사람들한테 한 병씩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맛있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병 좀 사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예, 먹어보고 그리고 요 미역국도 한번 진짜로 미역을 이렇게 참기름을 딱 볶아가지고 물하고 요것만 딱 넣고 벌벌 끼리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맛이 납니다. 이 맛이. 아까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네요. 네. 자, 요렇게. 이게 좀 식었는데 조금 데펴가지고 밥 한 두 숟가락이나 세 숟가락 딱 넣고 비비가지고 옆에 김치 하나 딱 놔두고 먹으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